숫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성숙 경제는 대체적으로 2% 정도 성장한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전 세계를 돌아보면은 뭐 스웨덴부터 많은 선진국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은 장기 평균을 내면은 대체적으로 2% 성장해요. 거기에 비해서 1%는 굉장한 저성장이다. 1% 차밖에 안 되지만은 이런 큰 경제 대국에 있어서는 이 1% 충격이 생각보다 강해요. 일본은 작년에 1.9%까지 성장해버렸어요. 한 0.8%. 7% 성장할 국가가 갑자기 1.9%까지 성장해버렸네. 일본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경제적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데 미국이 일본의 환율을 강제적으로 강세로 바꾸면서 수출을 못하게 틀어막은 거였거든요. 일본은 그 당시에 수출도 경착륙을 시켰는데 내수도 경착륙을 시켜버렸어요. 수출 위기, 내수 위기가 발생하니까 결국은 은행과 금융기관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까지 발생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은 삼중 위기를 만드는 바람에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는 다릅니다. 작년에 사실은 한국도 금융 충격이 왔어요. 수출 위기는 있었지만은 금융위기는 일단 잘 맞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은 내수예요. 원래 이제 정부가 내수 부양을 잘하고 해가지고 내수를 어느 정도 지킨다면은 일본처럼 안 될 수가 있어요. 세계의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웨스트 중심이거든요. 글로벌 웨스트 중심의 자본이다 보니까 미국 그룹하고 저 중국 그룹이 지금 대립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이스트인 중국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건 당연해요. 빠져나간 돈이 글로벌 웨스트인 일본으로 엄청 많이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증시가 30여 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을 겪게 되면은 일본은 최전선이 아니에요. 일본은 전선의 후방에 있는 기지병창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지병창 국가는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TSMC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을 샀어요. 종합상사라는 게 병참 회사거든요. 로지스틱스 회사거든요. 그래서 운송이라든지 이런 쪽이니까 일본 종합상사를 사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거든요. 지정학과 지경학을 함께 보면은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은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그 뒤에 있는 국가들한테는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이 구조가 왜 웨스트인 자금이 일본으로는 그렇게 많이 흘러들어가는지 이거를 설명하는 구조예요. 백악관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요, 미국의 투자 상황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미국 전도에 외국 기업들이 어디에 얼마를 투자를 하고 그 투자로부터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는지를 공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미국에 투자된 외국 기업의 투자액이 830조. 이렇게 보면은 지금 글로벌 웨스트에서 최대의 수혜국이 어디냐면은 어떻든 간에 한국의 산업과 일자리가 미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최대의 수혜국가예요. 근데 의외로 일본이 그 다음 수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전선의 후방에 있는 기지병창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자금이라든지 삼성전자로부터의 투자라든지 TSMC로부터의 투자가 일본으로 몰리고 있어요. TSMC社의 세계 전략の中に 일본이 중요한 拠点として しっかりと位置づけられる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 그래서 일본이 경제가 좋아요. 꺼져가던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